방수까지 포함해서 지금. 야, 야, 방수야. 여기 살아남았는데? 방수야, 야, 너 쟤랑 완전 눈만 샀는데? 야, 방수야. 부모님의 반대로. 이런 무슨 애니멀 같은. 우리 지금 헤어지지 마. 나 당신 잊지 않을 거예요. 가운데 있는 길이는. 야, 아, 너네 진짜 애, 진짜 애틋하다, 진짜, 야. 제발. 오, 진짜 움직이질 않아. 야, 아름답다, 야. 진리야. 저 옆에 애도 너한테 반했어. 이런 삼각관계야? 야, 삼각관계 말이 돼? 왜 나는 너를 만나서. 야, 방수의 유혹이야? 오, 오, 야, 너 어디? 오. 어? 야. 어? 야. 어? 안 돼. 안 돼. 야. 야, 어쨌든 방수야 고맙다. 너 때문에 어. 성공했다. 아, 제가 또. 어휴, 야, 근데 어떻게 방수만 바라보고 있을까? 아직도 보고 있을까? 기린이 봐도 기린이 신기한가 봐. 자기랑 똑같이. 나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으아! 이야! 땡큐 쌍범! 저는 이게 사과 아까부터 좀 몇 개만 먹었어요. 사과, 당근, 바나나 먹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동물의 왕국 지식 배틀입니다. 지식 배틀. 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내에서 퀴즈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1대1로 대결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룰은 퀴즈를 먼저 직접 출제하신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전히 자기 본인의 지식인 거죠? 그렇죠. 나도 알아야 돼? 너도 알아야지. 알아야 되지. 우리가 누가 알아야 되지. 몰라. 뭘 알 필요가 뭐 있어. 문제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알아야 되나? 이거 완전 그 요즘 상식 경제 문제 이런 거 내야겠구만. 아 형. 아 너무 치사해요. 자기만 이기려고. 와 진짜 아는 게 없으니까 문제도 못 내겠다. 내 가족에 대한 건 안 되잖아. 오케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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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아홉 마리 동물 여러분들께서 직접 아니 말이라뇨! 아홉 마리라뇨! 아홉 마리 동물 여러분들께서 말하죠. 일단 첫 번째 동물이 앞으로 나와서 네. 본인의 퀴즈를 냅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사자, 호랑이 등 육식동물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이 과일은? 아! 야, 그거! 육식동물이 좋아하는 거! 알지, 알지, 알지! 육식동물이 과일 이거 먹는 건데, 봐, 그거. 아니, 근데! 뒤에 계신 나머지 분들이 스케치북에 정답을 적습니다. 내가 낸 문제를 못 맞힐 것 같은 한 사람을 지목해서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강기리! 강기리, 나와! 지목당한 사람이 정답을 맞추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물벼락을 맞고요. 지목당한 사람이 정답을 틀리면 그 사람이 물벼락을 맞고. 아, 제발! 예수마! 빨리! 아, 제발! 예수마! 빨리! 오 마이 갓!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남은 한 명만이 최후의 우승자가 되는 겁니다. 아, 저네요? 아, 나 진짜 쉬운데 문제 큰일 났네. 부럽다. 아, 너무 쉬운 거예요. 없습니까? 진짜 큰일 났네. 자, 문제 뭐예요? 아, 문제 이거 너무 쉬워요, 근데. 아, 쉬운 거 좀 줘요. 아, 나 진짜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자, 아,
내 동생 지성이가. 예?